시대 정신에 걸맞는 정치 경험으로 어릉인의 일상과 살기 좋은 어릉구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1 지방선거 어릉구수 무소속 후보 손호연 인사드립니다. 저 손호연은 어릉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 일꾼입니다. 창원시가 어릉군 갱성남도 공무원으로서 공직생활을 위해 잠시 고향을 떠났던 적은 있으나 이후 어느 누구보다 고향을 지키며 고향 발전을 위한 일에 앞장서 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손호연의 정치적 줄기와 정책성은 누가 뭐래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당시 한나라당 당원 가입을 시작으로 제6대 7대 어릉군 내의 의원과 후반기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후 지난 2008년 7월 제11대 경상남도 도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농해양 수산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어릉군 발전에 도움이 되는 구상으로 도정 발전에도 이바지했습니다. 저는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했던 전직 어릉군수 구속 사태에 따른 어릉군직의 공백을 걱정하는 나머지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후보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국민들에게 인사조차 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겨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움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오는 6월 1일에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어릉구수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심은 그동안 받았던 국민의 사랑에 대한 보답 차원이며 반드시 당선되어 군 발전에 견인차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저 손호연은 이번 선거를 끝으로 당락에 상관없이 깔끔하게 지방정치를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과 지지로 당선된다면 정치적 고향인 국민의힘으로 국민의 의견 수렴 후 복당 남다른 능력으로 군정발전을 이끌고 국민 안녕을 깨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 손호연은 내 고향으로는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사랑하기에 더 발전시키고 잘 지켜날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치꾼이 아닙니다. 순수한 정치인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후보보다도 깨끗하고 청렴하기에 지역간 계층간 갈등으로 빚어진 국민 정서를 하나로 묶어 합의 장을 여는 이래는 저만한 인물도 없을 것이라 감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거창한 공약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우리 어릉군의 당면한 인구 소멸 문제를 비롯해 사통팔단의 교통 여건 개선, 편안하고 안락한 정주 여건을 갖춘 전원도시 개발, 그리고 기초에 기반한 교육시설과 만큼 공부할 수 있는 장학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유입되는 인구 증가 정책은 물론이고 노인이 행복하고 편안한 복지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어릉은 농업이 주업인 군으로 농업인이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풍부한 저의 정치 경험을 연약한 낙후된 어릉군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데 마지막 정열을 다 쏟아 부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